지금은 다리가 아픈 거, 다리가 저린 거, 다리에 크램프가 오는 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눠서 신경이냐, 동맥이냐, 정맥이냐. 먼저 신경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신경이 눌릴 경우, 특히 허리에서 디스크가 있는 분들 있죠. 허리에서 럼발 디스크라 그러는데 이 디스크가 짜부러지든지 눌리면 신경이 눌립니다. 그럴 경우엔 신경이 제대로 활용을 못해서 다리가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아픈 것뿐만 아니라 다리가 저리고 어떤 때는 감각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피부가 색깔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근육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빨리 의사한테 가셔서 신경을 체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이나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 혈압이 높으신 분, 그다음에 결핵약을 드시는 분, 또 특별 암 치료제를 드시는 분, 이러한 분들은 그냥 신경이 좀 감각이 좀 이상해지고 저리고 뭐 그냥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자꾸만 움직여야 되고 막 이상한 느낌이 오고 저리다 그러죠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분들은 이러한 병들을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도 다리가 아프거나 저릴 수가 있습니다. 동맥에 뭐가 많이 끼었고 딱딱해지고 칼슘 끼고 막 그러면 혈액이 잘 돌질 못합니다. 혈액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거나 많이 걸으시면 장단지가 엄청 아픕니다. 그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산소 공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은 발가락 같은 게 이제 펄해질 수도 있고 발이 펄해질 수도 있고 스킨이 얇아질 수도 있고 뭐좀 꺼멓꺼멓할 수도 있고 이러한 분들은 빨리 의사한테 가셔야 됩니다. 특히 담배 피우시면서 이러한 증세가 일어나면 발가락을 잘라야 될 이러한 문제도 생기기 때문에 꼭 의사한테 가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맥류가 있는 분들도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정맥이 커져가지고 정맥에 문제가 생기면 정맥에 이 밸브가 있는데 계속 올라가게 이렇게 만드는 이 밸브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작동을 안 하면 피가 잘 돌질 못합니다. 그래서 밑에 다리에 많이 고이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다리가 아프고 붓고 피부가 약해지고 혈관이 막 굵어지고 그다음에 다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막 계속 움직여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고 저리고 뭐 이러한 증세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들도 빨리 의사한테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영어로 deep venous thrombosis라고 혈관이 응고가 되는 건데 이제 깊은 곳에 있는 정맥에 피가 응고되면 이러한 문제가 또 생기는데 이러한 분들은 누구냐면 이제 비행기 여행을 오래 하셨다든지 차를 오래 타셨다든지 또 가끔가다가 만삭이신 분들, 애기뵌 분들 이러한 분들이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빨리 의사한테 가셔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